네, 중소형주 관심 기업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돈이 되는 스몰캡입니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팀 황세환 선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 에로티베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올해 이제 반도체 투자가 좀 많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뭐 기술적인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매출처 다각화가 가능한 에로티베큐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2002년에 설립이 된 반도체 진공 펌프를 만든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90% 정도가 삼성전자 CVD 공정에 사용되는 이 진공 펌프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은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규모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른 장비 업체와 차별화된 점은 그 유지보수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진공 펌프라는 게 사실 좀 생소한 아이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IT 공정에는 그 파티클이나 미세물질 등의 이런 먼지 등에 의해서 제품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진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점점 생산 공정이 미세화되고 이 요구되는 진공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진공 펌프가 이 반도체 쪽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다른 영역인 이런 화학이나 철강, 음식 그리고 재질 쪽에서도 이 진공 펌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사가 생산하는 건식 진공 펌프는 반도체와 LCD 그리고 AMOLED, LED, 태양광 쪽 모든 공정에서 다 대응이 가능하고요. 수명은 약 5년에서 7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1년에 1~2회 정도는 이 안에 들어가는 회전체를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이제 생산 라인을 세팅할 때 이 특정 장비 와 이 적합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자 업체와 장비 업체와의 이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도 이 건식 진공 펌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10개 내외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에로티베큐 회사 이름이 조금 생소하다는 것보다는 알긴 하지만 이렇게 잘 안 와닿잖아요. 오늘 설명을 네. 들으니까 네. LOT 백큼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진공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기업입니다. 예, LOT 백큼 앞서 이제 반도체 투자가 좀 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관심 가질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크게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사가 이제 CVD 공정에만 이 진공 펌프를 공급해 왔었는데 이 적용 범위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매출처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 1분기 때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26억 원 정도의 애칭 공정용 진공 펌프 수주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CVD 공정에만 진공 펌프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1분기부터 애칭 공정 쪽으로 이 진공 펌프 적용이 다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때 이 중국 쪽 시안에 반도체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약 170억 원 정도의 중에 그 약 3분의 1 정도는 애칭 공정용 진공 펌프 쪽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작년 3분기 정도부터는 의미 있는 수준의 이 애칭 공정 쪽에도 진공 펌프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동사가 AMOLED 쪽에도 이 진공 펌프를 일부 공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테스트 공정에 동사의 진공 펌프를 공급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라인을 셋업할 때 진공 펌프 업체와 그리고 소자 업체 그리고 장비 업체 간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가 그리고 개발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라인에서 이렇게 같이 협력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은 올해 AMOLED 투자가 진행된다면은 동사의 장비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도 공급이 될 수 있는 첫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매출처가 다각화된다는 부분입니다. 동사 이제 삼성전자 쪽에만 이 진공 펌프를 공급해 왔었는데 하이닉스에는 상당히 일부분의 매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한 20억 정도밖에는 이제 매출을 한 게 없었는데 2013년부터
이 매출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하이닉스 쪽에서 경쟁사가 좀 점유율을 좀 많이 잃고 동사가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점유율을 좀 채워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이닉스도 그동안 좀 설비 투자를 몇 년 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의 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동사가 과거보다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체들과 그 진공펌프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매출처를 다각화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지금 말씀하신 진공펌프 쪽이 주류인데요. 이쪽이 이제 적용되는 분야가 좀 다양화될 수 있다는 거랑 매출처가 네. 다변화되고 있다는 걸 두 가지 포인트로 잡으셨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가시화됩니까? 실적 좀 봐주세요. 네. 지난해까지는 이제 그 실적은 사실 크게 좋은 뭐 실적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지난해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중국 쪽 시안에 투자한 부분들 정도가 동사의 실적을 좀 좋게 하는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한 그 투자가 지속되면서 올해 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전방의 좀 업황을 좀 본다면은 2014년에 이 전 세계 메모리 설비 투자는 뭐 소폭 증가하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부터 이 중국 그 시안 쪽에 페이즈 2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4월에 공사를 재개한 17라인에서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장비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투자를 감안해 본다면은 올해 전반적인 업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최근 수년간 이 DRAM 쪽에 설비 투자를 별로 못했었는데 지금 그 DRAM 쪽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이 NAND 쪽의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M12 투자를 좀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동사의 뭐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최근에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는 하이닉스 이 양쪽에서 좀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동사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9월에 그 삼성전자 시안 쪽에 건식 진공펌프 약 170억 정도를 수주했고요. 그 외에도 국내 쪽에서 6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 플라즈마 처리 시스템이라는 이 동사의 신규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한 50억 정도 얼마 전에 지금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향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은 1020억 정도 전년 대비 한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26억으로 전년 대비 한 7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좋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장비 업체이다 보니까 고정비를 좀 넘어가면 이익률이 좀 빠르게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그 2013년 3분기에는 소폭 적자가 났었군요. 네. 네. 4분기에는 흑자로 네. 돌아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 매출액이 그러니까 837억, 영업이익 72억을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올해 그게 지난해 네. 거고요. 네, 2013년. 네. 올해는 연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은 이거보다 좀 더 늘어납니까? 네, 네. 올해 실적은 이제 네. 매출액 1020억 정도에 네. 영업이익은 126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 판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금 밀렸다가 에러티백김도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56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단기적으로 주가는 크게 빠질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분기에도 그 지난해 수주받았던 중국 그 삼성전자 시안 쪽에 들어가는 물량이 1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제품인 플라즈마 처리 시스템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분기 때는 17라인 쪽에서의 그 수주를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다른 업체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 정도부터는 이 17라인 쪽에서 발주가 시작된다라고 보면은 어쨌든 하반기 때는 중국 쪽 시안과 17라인 쪽 그리고
2분기 때는 또 하이닉스 쪽에서도 발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크게 빠질 룸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제가 뭐 보고서 상에는 9,400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올해 실적 대비해서 8.5배 정도의 PER을 적용한 부분이고요. 다른 업체들도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이 업체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좋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은 뭐 반도체 쪽만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LED, 그리고 AMOLED까지 뭐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고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유지보수 매출이 많기 때문에 매출의 안정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그 정도 밸류에이션은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돈이 되는 스몰캡. 오늘은 이 반도체용 진공펌프 생산업체 에로티베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스몰캡팀 황세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